오늘의 게임, 시크릿 네이버. 최대 6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한 멀티게임이다. 게임이 시작되면 6명 중 1명이 랜덤으로 이웃이 되며 이웃은 아이로 변장할 수 있다. 아이들은 무리 안에 숨어있는 이웃을 찾아내고 열쇠를 전부 모아 문을 열고 집에서 탈출해야 한다. 다 왔나요? 시작합니다. 아, 들어가자. 나 용명님 같은 거. 중복이네. 아, 뭐야, 나야? 이거 열쇠 찾자. 이거 어떻게 찾냐면은 이거 맞아.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아, 속 걸렸어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용명님 이리 와봐요. 아프다 이 자식아. 이게 1번이라고 적힌 문을 찾아야 돼요. 어디 어디? 어, 이거야. 이걸 열면 돼 이제. 아, 확인 확인 확인. 어어. 그 물건 같은 거 좀 주워 놓으시면 좋아요. 좀 이따 던져야 되니까. 아, 확인. 윤희 맞아? 몰라. 어, 어, 이거야 이거. 이거야 이거. 덫이야 덫. 덫 덫 덫. 어, 나 열쇠 주웠어. 안 보여 빨개 가지고 아픈 빨개. 우리 저밖에 없어? 한번 더 때리고 잡힐게. 야, 이 양반. 이거 하나 더 먹어라. 나한테 잡아야지. 나한테 잡아 빨리. 아니, 너무 어렵네. 어, 어렵다. 아, 진짜. 근데 게임 재밌죠? 아니, 아니, 팍스 개 잘해. 나도 딱 총이야겠다.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해야지. 안 들림, 안 들림. 내 귀가 아프지 않니? 나 아닌데 바보 멍청아. 아. 아. 누군데? 몰라, 난 아님. 네 기침이었는데 네 재채기였는데. 나 재채기 안 했는데. 와, 근데 서랑이 저 캐릭터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무슨 품격 있는 사람인가 아닌데. 그럼 난 그런 적이 없는 걸? 어. 오늘 시험 한 개 틀렸어. 어, 엄마한테 혼나겠다. 됐다. 아, 어떡하지? 올백 맞아야 되는데. 아, 일단 학원부터 가서 생각해야겠다. 와, 진짜 살짝이야. 수업 다 끝날 때쯤 질문할 것 같아. 선생님, 질문이요. 저기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왜 그런 건가요?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와. 끔찍. 아, 진짜 개웃긴다. 너무 눈치 없는 작은 맵인가요? 모르겠어요. 네. 도살 잘해. 제일 작은 맵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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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멍 발견. 개구멍. 우와 우와. 아, 장애물을 낮음으로 해서 그래. 박스야, 같이 뭐 가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. 너 뭔데 너 뭔데? 왜? 왜? 아니 저 뭐, 무슨 에너지바 먹었어요. 아, 어, 그럼 뭐 빨리 달려지나 보다. 맞아요. 이거 우유 같은 거 먹으면 더 빨리 달려져. 야, 박스다. 아, 박스야. 아니에요, 저 안 했어요. 엘리 저 안 했어요. 윤효다, 윤효. 나 아닌데? 윤효야. 아니야, 윤효 아니야. 나 여기. 아니, 박스야, 박스야. 아니야, 나 안 했다니까. 야, 박스야, 박스. 이거 씨발 박스다, 야 씨. 씨발 박스다, 씨발 박스야. 야, 이거 씨 박스야, 박스야, 박스. 야, 도망쳐, 도망쳐. 나 씨발 개미야, 씨발. 살려줘, 살려줘. 야, 이거 씨. 야발 박스. 박스다. 야, 박스임 이거 진짜 무조건 박스임. 나 지금 방금 진짜 죽다 살았거든. 나 지금 이거 좀 살려주세요. 나 어, 미친 새끼야. 아니야, 박스라고 해. 무조건 박스라고. 박스가 나 이거 아주 그냥 갈고리로 그냥 슥삭 슥삭. 어? 왜 이렇게
해라 너. 사람 누구야? 에이 아저씨, 에이 아저씨. 아, 야, 뭐 안 되고 잘못 잡혔어. 진짜 죄송해요 아저씨. 아, 못 받아들였어요. 이거 코스염이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야 이 새끼야. 땅콩 맛이 얘기 알로 하나? 땅콩 맛이 얘기야? 오늘 그래요. 온영 선생님이 날로 와. 온영 선생님이래. 아니 못, 못 잡는데? 아니 이게 안 잡혀. 어떻게 잡아요? 아니 어, 어 잡혔어. 아 재민이 쉐이키 그냥 어? 이 곰팡이다 이 자식아. 누가? 유 말하는 거 봐. 오은영 선생님이래. 이거 누가 내 눈에 안대 씌운 거 같아. 뭘? 아니 눈에 안대 씌운 거 같지. 너무 어렵더라고요. 자물쇠 세 개. 나 뭐야? 어, 나 안 보여. 어, 야 누가 벌써 함정 터뜨렸는걸? 아. 어. 유효상 확실한 건 우리 둘은 살인마 아니야. 더 조심해야 돼. 더 조심해야 돼. 왜? 우리 이렇게까지 놀았는데 살인마. 일상 일로 와봐요. 어디요? 이거 들어가자. 일상. 아 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? 어? 뭐야 엘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왜 어디 있어? 에이? 나 위에 있어. 서랑님이. 서랑님. 아. 서랑님. 어 서랑님 없어졌는데? 서랑이다 여긴가? 내가 문 열어줄게. 짠. 아니. 나 카드 하나 더 있어. 오케이. 어디 열대 없나요? 서랑님 위에 올라갔어요. 그래? 나 길을 잃었어. 나는 홈플러스에서도 길이를 사람이야. 어딨어? 길이 어딘지 몰랐어. 뭐야 깜짝아. 야 이거 진사랑이다. 박수님 어디 갔지?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. 어 박수님 아까 윤영님이랑 있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 전 없었어. 나 이 진사랑이야. 이거 진짜 이번 키 있다. 어 오케이 내려가. 내가 엘리 우리 순수한 앨리스를 속여. 야 빨리 와. 아니 앨리스 속지 마. 그거 걔는 미친놈이야. 저 서랑님이랑 계속 열... 같이 있었어요. 나 아, 네가 더 순수하게 임마. 어 뭐 있어 뭐 있어. 아 뭐 있다. 아이고 아니 윤녀님 네 박스님 어디 갔어요? 선우님은 삽질 갔어요. 박스 없어. 윤녀 아니야? 이제 뭐 내가 죽어야 뭐 죽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? 나 알았어 나 죽어. 안 되겠어 사람들이 날 어 여기 있다 호두 주머니 여기 있다 이때 아이씨 알았어, 제 치킨을 즐겨라, 엘리스. 존나 맛있네. 와, 근데 윤현님. 예. 어떻게 목소리가 윤현님하고 저도밖에 안 들리는데 의심을 안 할 수 있어요? 나는 엘리스님이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나는. 아니 자기야 혼자 호두 엄청 열심히 쳤더니 어머니 말하셨지. 아 나 진짜 너무 어이없고 웃겼어. 재밌다. 안녕하세요. 어지러워요. 박스님 보이지 않아요. 네. 이리 와봐요. 아 나
나 죽으려고.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이리 와봐요. 이런데 창문을 또 깨가지고 이렇게? 뒤에서부터 탐색. 아 이렇게. 이랬는데 또 박스님한테 많이 섭섭해.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진짜. 뭐지? 이랬는데 나는 오히려 엘님이면 나 진짜 섭섭해. 아, 두 번은 안 돼. 나 이거 두 번 이거 첫 번째 박스님이 나 농락하고 두 번째 내가 농락해가지고. 우리 서로 이제 이제 신뢰를 준 거야. 뭐 누군데 도망쳐? 왜? 히텐 아니야 히텐? 히텐님이 누구 도망치라는데? 히텐 아니야. 용룡님이다. 용룡님이래. 님들 용룡님이래. 키다 나 키워뒀어. 그래 열러 가자. 팍스 열러 가자. 나 열었어. 나 열었어. 어디 있는데? 서랑님이래. 님들 서랑님이래. 올라가자. 우리 올라가자. 어디가고 여기 있다고 나는. 그래 올라가자. 버리자. 버리자. 그러니까. 여기 뭐 있어? 니들 용룡이야. 님들 용룡이야. 용룡? 어? 어떻게? 뭐야 저희 가두는 거였어? 우와. 서랑아 이리 와. 히텐 이리 와. 히텐. 니네 용룡이야. 어디 있는데 용? 그래 용룡님이라니까. 나 도망가고 있어. 1번 키. 1번 키? 오케이 열어줘. 나 2번 키. 나 2번 키 줬다. 나 1번 키밖에 없어. 나 2번 키 줬어. 열었어. 어디 있는데 박스 어디 있는데? 나 갈게. 여기까지야. 서랑아 같이 가자. 이거 열면서 다녀야 돼, 서랑아. 아, 나 그거 F로 누르면서 필요 없는 거 다 쓰고 있어요. 오다가 여기 힘들어. 이거 어떻게 빼? 서랑아 도와줘. 나 금쪽아. 저 2번 아이고 금쪽아. 여기 2번 키 한 개. 2번 키 하나 찾았어요. 어디 문 열을까? 여기 위에 거. 2층? 걸렸어? 걸렸어. 왔다. 수건 괴물아. 죽어. 때렸어. 내려가자. 우리 내려가자. 서랑아 어디 있어? 서랑이 저건데. 터지야 터. 가자. 이거. 키다 키. 키? 가자. 3번 키. 3번 키. 3번 키? 우리 근데 2번까지밖에 못 왔는데 지금. 상황이다. 이거 있지 않을까요? 뭐야? 씨발. 왜? 안 돼. 왜? 나 잡혔어. 안 돼. 죽어. 히트님 우리 죽어. 여기. 때렸어. 내려가자 히텐. 내려와. 잡혔어. 이거 왜 안 던져지는 거야. 나 잡혔어. 밑에 계단에 잡혔어. 도망가. 나 끝났어. 아이고. 애니 마이. 너무 어려워. 나 서랑인 줄 알았어. 근데 아니었어. 나만 의심해. 쉽네. 그러니까 13특기가 계속 나도 서랑님인 줄 알고 안심했는데 용용이었음. 재밌었습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어요. 오케이.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. 내일도 또 만나요.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.